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일제히 반등 마감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드디어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4%가량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3,100선 회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했다는 점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도 7원 이상, 7원 가까이 조정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기관이 4천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탄력 더 강한 모습인데요. 현재 2.3% 오르면서 990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섹터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발표할 세 번째 폴더블폰 시리즈가 전작보다 10배가량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폴더블폰 관련주나 IT 부품주들이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대형주 내에서는 조선주나 항공주 같은 경기 민감주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1에서 2%가량 상승 탄력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메타버스나 2차전지 소재주들이 상대적으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움직이게 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선 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팀이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쭉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진짜 쭉 가면 좋겠네요. 네. 쭉 가면 좋겠고 지금 시장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황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만 이야기를 해도 오늘 뭐 방송 시간에 풀타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주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제 매매하기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들은 좀 좋은 쪽으로 볼지 어떤 것들은 지금 좀 잠깐 피해야 될지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오늘 장이 좋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좀 피해야 될 것들부터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이 공급과 관련된 이슈들이 얽혀 있는 종목들은 조금 피해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손절을 쳐야 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물타기나 뭐 추가 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경계를 해야 되고 또 저가 매수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들이 공급입니다. 뭐 이 공급이 대체 무슨 뜻이냐면은 대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겁니다. 오늘 뭐 자동차주들도 장이 괜찮으니까 같이 뭐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지난주에 도요타 뉴스 관련돼서부터 뭔가 생산량 감축이 나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앞으로 지금 장이 올라왔을 때 회복이 좀 다른 업종들보다 좀 더딜 수가 있을 거고요. 뭐 2차 전지라 자동차는 좀 분리해서 받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조금 뭐 지금 당장 뭐 추가 매수나 그런 것보다 관망세를 보여야 되고 자동차 업종이 지금 힘든 게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기 때문에 이 결국은 또 반도체 IC 칩으로 또 넘어가는데 이러면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들도 조금은 지금 당장 물타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걸로만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도 뭐 DRAM이 있고 뭐 IC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동남아나 아니면은 중국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반도체 수급, 지금 코로나 때문인 또 마찬가지지만은 뭐 MLCC나 뭐 반도체 IC 칩이 조금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뭐 정확하게 반도 어떤 종목들은 여기에 속하고 어떤 종목들은 여기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은 일단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서 반도체 업종 지금 뭐 물타기는 일단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또 한 이 공급 문제가 해소되려 그러면은 적어도 한 달에서 3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물타기는 후보에서 좀 제외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매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지난주 정부의 방역 대책의 힌트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오늘부터 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뭐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라는 이제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2주 뒤면은 또 2주 뒤가 추석이기 때문에 사실상 4주 정도 연장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지금 국민들이 많이 방역 정책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이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직접 언급을 좀 했는데 추석 이후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서도 정책을 발표를 하겠다라고도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위드 코로나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코로나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영국에서도 축구가 이제 개막을 좀 했지 않습니까? 영국 축구를 보시면은 6만 명, 7만 명이 한 경기장에 모여서 마스크를 안 쓰고 응원하고 있는데 뭐 예전에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미 위드 코로나 선언한 이후에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백신을 많이 맞아야지 가능하고요. 백신을 많이 맞으면서도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독감이나 감기로 똑같이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치료제, 증상 완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위드 코로나 이슈 나오면서 뭐 제약주나 바이오주들도 뭐 백신 치료제 이슈 나오면서 시세가 좋으면서도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거리두기 정책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자영업자분들 조금 살아나기 위한 또 오히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CJ CGV나 아니면 여행사, 항공주 이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시장보다는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또는 경제 재개 관련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이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부터 뭐 한 달에서 6주 정도는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뒤부터는 지금 좀 어려웠던 공급 문제가 조금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위드 코로나 경기 재개조 중심으로 오히려 좀 보다가 이런 것들이 시세가 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물타지 못했던 종목들 그때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큰 전략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 악재를 조심하자라는 측면에서 좀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난주에 토요타가 다음 달 자동차 생산을 40% 정도 줄이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차량용 반도체의 쇼티지 현상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보유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고요. 자, 그럼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야 하는지 보게 되면 정부가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언급을 한 만큼 여행이나 항공 같은 다시 경제적인 수혜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백신과 치료제 모멘텀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이후에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 이후에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최근에 제시해드렸던 일진홀딩스입니다. 사실 지난주 종목들 차트가 대부분 다 이렇게 음봉이 길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 이거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뭐 어떤 종목이 수익이 잘 났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뭐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지난주에 뭐 하락이 나온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라는 취지로 일단 오늘 일진홀딩스를 가지고 왔고요. 뭐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시황에서 뭐 반도체 이야기도 드렸고 자동차 이야기도 드렸고 2차전지 이야기도 드렸는데 일단 뭐 2차전지 관련된 내용 쪽으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도 포함이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좀 종합이 좀 되어 있는데 일단 그보다도 지주사 종목들 앞으로 좀 금리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니면은 지금 좀 배당을 좀 확대하고 있는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지주사들의 이익 개선세가들이 좀 있거든요. 뭐 이제 일진홀딩스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뭐 오늘
뭐 LG가 개별 악재로 조금 안 좋지만은 대부분의 지주사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시세가 조금 살아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LG홀딩스는 현재 부근도 다시 한번 전략 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뭐 지난주에 하락했던 종목들 뭐 오늘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어떤 것을 언제 물타대고 어떤 것들을 먼저 진입하고 어느 순서로 가야지 전략이 좀 잘 필요한데요. 일단은 이 종목도 지금 현재 120선 잘 지켜주고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지주사들 또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나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스캔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자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8월 23일자 오늘의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6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정답이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나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을 뽑아서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도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월요일자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3번 종목입니다. 매로 시작하는 총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이거 오늘 좀 헷갈리는 오답이 많을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자, 어떤 힌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이 매로 시작하니까 당장 네. 지금 이제 19만 원짜리 종목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톡스 회사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서 1,000원대입니다. 1,000원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 굳이 보톡스 회사를 언급한 이유는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다. 네, 네. 한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일단 큰 힌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제 이름은 제약회사입니다. 이름은 제약회사이지만은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조선 기자재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 중앙오션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중앙오션이라는 회사였는데 이 2020년 8월 달에 이제 이 회사의 이름을 가진 제약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회사 이름을 이제 이렇게 좀 변경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2020년에 신약개발, 원래 조선기자재업이었지만은 2020년에 신약개발사를 인수를 하면서 회사 이름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요. 또 한 번 힌트를 드리면요. 네. 포털 사이트에 중앙오션을 검색하면 오히려 이 종목이 검색이 될 겁니다. 이제 기존에 중앙오션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종목을 이제 접근하는 이제 그 관점은 아까 이제 제가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도 뭔가 경제 재개조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모멘텀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요, 경구용 치료제라고 해서 뭔가 주사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입으로 먹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도 이제 모멘텀이 좀 한번 있었고요.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관련된 모멘텀으로서 그다음에 지금 많이 조정 이후에 접근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로 시작하는 총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그 유튜브를 보니까 약이 오르는 게 자꾸 저한테 메롱메롱거리시는 거예요. 일단 오늘 메롱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원래 본업은 조선 기자재조인데 최근에는 제약이나 진단 그쪽으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회사 이름 자체를 이제 이쪽으로 바꾸면서 기존의 업보다는 조금 더 제약주 쪽으로, 그 다음에 뭐 지금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이슈 있었지만은 그 전에 뭐 면역항암제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로 시작하는 총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일단 그 보톡스 관련주 유명한 그 기업은 아니다라는 또 저희가 한 가지 오답 팁을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재밌는 오답도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연을 보내주셔도 괜찮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는 81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게임빌 매수가 35,000원에 비중 10%입니다. 매수가 3만 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생각하면서 샀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역시 주가가 좀 부진합니다. 오늘 31,8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좀 용감하셨어요. 왜냐면은 사실 떨어지는 종목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떨어지고 한번 이제 지지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보통 대부분인데, 일단은 뭐 3만 원까지 낙폭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다는 거는 잘 예상을 좀 하셨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들이 지금 뭐 사실 뭐 게임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종목이 다 어렵지만은 게임주들은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낙폭이 막 최근에 막 크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에 뭐 중국 때문에 이미 한번 낙폭이 나온 업종이기 때문에 뭐 지난주 장 어려울 때 다른 업종도 좀 낙폭이 적었었는데, 일단은 뭐 중국 쪽에 이슈가 뭐 더 뭐 다시 좋아지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바라진 않지만은 뭐 안 좋은 뉴스만 다시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만한 업종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반대로 게임주를 더, 게임 산업을 조금 더 키우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있는데, 일단은 중국발 이슈를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뭐 그래도 게임주는 지난번에 한번 일단락하고 넘어갔지만, 이번에 게임 말고요. 뭐 플랫폼 관련 규제가 나왔는데, 이 9월 15일 이후에 또 다른 뭐 게임과 관련돼서도 규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15일 전까지는 좀 괜찮을 수 있는데 9월 15일에 중국의 정식 발효 이후에 흐름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지금은 3만 원까지 분할 매수 전략을 좀 바꿔서 3만 원 대서 반등이 나오면 다시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바꿔서 보시고, 만약에 3만 원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를 매수가 이하로 낮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만 원 깨진다라고 하면은 한 2만 7, 8천 원 좀 추가 매수해가지고 반등 시 3만 2, 3천 원 정도 매도, 그 다음에 3만 원 이상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121선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9월 15일에 이제 중국 관련 이슈에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시고요. 3만 원 내려왔을 때 산다는 관점보다는 3만 원에서 반등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95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 매수가 25,300원에 비중 10%입니다. 얼마 정도까지 보유하면 괜찮을까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현대해상 일단 오늘은 소폭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랑 현재가랑 비슷한 수준까지 다시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지난주에 좀 낙폭이 컸었는데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좀 보유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요즘 보험업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 손해율이 좀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보험주들 업황은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은 손해율이 내려간 경우는 이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병원에 일단 잘 안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출도 잘 안 하다 보니까 뭐 이전보다는 뭐 다치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줄어들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이 좀 줄어들었는데,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재개가 다시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한번 올라올 수 있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포함해서 뭐 지금 당장
병원에 다니거나 하는 게 정말 많이 아픈 거 아니면은 사실 꺼려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당장 업황이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나 4분기 정도까지 특히 이번에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은 조금 더 그래도 보험 업계는 금리가 높아질 때 그렇게 나쁜 업종은 아니니까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는 대신에 너무 이제 크게 보진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업황이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이번에 상승 하락 나오기 전에 있었던 27,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주들 최근에 좀 실적 기대감 이슈들 나오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27,000원 가격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41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픈베이스 매수가 57,000원의 비중 10%입니다. 너무 떨어지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뭐 IT 관련주이긴 한데 정치 테마주로 굉장히 큰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7월 달 중순쯤 말쯤에 고점을 8,000 정도 찍고 나서 그 뒤로 급격하게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4,195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은 딱 지금 가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지금 중요한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이제 이 종목은 사실 정치 테마주로 엮이지 않고 뭐 언택트나 이런 것들로 차라리 엮였으면 조금 이거보다는 매매가 하기 쉬웠을 것 같은데 정치 테마주로 한번 이제 가고 나서 조금 매매하기 좀 어려워진 구간으로 좀 있고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말씀들도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하락할 때 거래가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지금 상승 나올 때는 누가 봐도 나 올라간다 이렇게 거래량 동반 내면서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하락이 거래량 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반등이 여기서 당장 내일 나올지 아니면은 한 달 정도 시간이 뒤에 다시 올라올지는 경과를 좀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나마 반등 가능성이 죽지는 않았다라는 좀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손절하기 타이밍이 너무 애매하고 늦어버렸고요. 지금은 손절하지 않고 좀 기다려보시다가 반등 나왔을 때 만약에 지금 가격 4,000원 정도 잘 지켜주고 반등 나오면은 한 5,500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만약에 한 3,800원을 이탈하는 하락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목표가를 4,500원이나 4,700원 정도로 낮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손절하지 마시고 보유해 보시고요. 4,000원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목표가 조정해 가면서 대응해 보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7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바이오 매수가 31,950원의 비중 5%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망과 진단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손실이 크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가가 16,000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일단 실적이 좀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와서 급락했던 부분이 있고 31,000원대 매수하셨는데 지금 거의 16,000원 거의 반 토막이거든요.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진단 키트는 확진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실적이 잘 나오겠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지만은 그쵸. 적자가 나오면서 진짜 실적 쇼크 수준이 아니다. 진짜 이렇게 실적이 나올 수가 있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액세스 바이오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보면요. 저는 지금 진단키트 종목이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위드 코로나 측면에서 우리가 뭐 계속 진단도 하고 자가 진단도 좀 하면서 그래야지 좀 같이 살 수 있는 게 이제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뭐 자가 진단 키트가 조금 더 활성화된다라는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키트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실적이 한번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일단 종목 자체가 빠르게 올라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그것도 매수가도 좀 많이 높으신 구간인데 일단은 지난번에 뭐 나왔었던 2021년 4월 달 저 때문에 뭐 다시 급등 전 원래 더 높았다가 15,000원, 17,000원 갔다가 다시 4만원 갔다가 빠지기도 하고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손절하기 타이밍이 너무 늦었고요. 다행히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지난번에 저점 나왔다 13,000원까지도 위협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지금 15,000원대 한번 처음으로 양봉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이 종목은 일단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뭐 자가진단 키트 이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봐가면서 한번 상승 나오면은 비중 축소하고 또 상승 나오면은 비중 축소해서 일단 뭐 수익권까지 기다리는 거는 하지 마시고 조금씩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 축소해가면서 손실 최소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손절은 좀 늦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해 보시고요. 전 저점이 13,000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일단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들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고수의 픽 오늘의 퀴즈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매로 시작하는 총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 바로 보여주세요. 자, 설명을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진 설명 들어갈게요. 이제 저거는 다이어트 한 종류죠. 독소를 빼주는. 우리 전문가님은 다이어트를 하신 경험이 없어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뭐 레몬이나 자몽이나 또 레몬 땡땡땡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여기 넣으면은 그 보톡스주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를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자, 뒤에는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집땡 그거를 아주 잘 표현해놓은 그림입니다. 글자가 나와 있어 버리네요. 집땡. 저거를 세 번째에 넣어주시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오늘 정답이 완성이 되고, 또 그리고 요즘에 이 집땡 시대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오늘은 또 여러분들 집에서 뭘 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왜 이렇게 황당하게 웃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자신이 네. 없으셔. 자꾸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말씀이 많아지시는 거 보니까 자신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기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네. 너무 다들 뭐 보톡스 관련주에서 저기에 제일 중요한 글자 한 글자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오늘 뭐 채팅창에서는 계속 메롱소에 듣고 계시고. 아, 그러니까. 아니, 야올른다고요. 지금 힌트 하려고 자신감은 떨어져서 말씀은 길어지시고. 제 방송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네. 제일 큰 힌트는 역시나 보톡스 관련 종목, 그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모답도 재밌는 거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그냥 딱 메롱이다 한마디가 가장 임팩트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또 계속 기억이 나면서 생각이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사진 힌트까지 드려봤습니다. 제가 사진 힌트 그래도 잘 준비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취재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좀 길게 드리긴 했지만 매로 시작하는 총 4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잘 완성해 주셔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집에서 뭐 하는지 그런 내용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열심히 또 함께 참고해서 문자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확인을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10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아주스틸 공모를 받았는데 혹시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을 했죠. 철강 관련주. 그 당시에 3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은 한 6%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스틸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새로 상장하기 좀 어려워요. 어려운 구간인데 그래도 뭐 일단 공모가 대비해서는 뭐 가격이 뭐 나쁘진 않으니까 일단 보유를 한번 해보시대요. 일단은 물량이 많지는 않은 것은 뭐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량이 지금 다행히 많지 않고 총 주식수가 뭐 2,600만 주에서 33% 정도만 유통해줘도 되고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뭐 당장 상장하고 나서 거래도 좀 잘 되는 편이고. 그나마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게 상장하고 나서 그래서 처음 날 양봉을 보여줬다라는 거 일단 거기서 좀 좋게 보고 두 번째는 오늘 뭐 하락이 나왔었지만은 3만 원을 이탈하진 않았다라는 거 이 정도는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분봉으로 좀 쪼개봤는데요. 지금 앞에 빨간 색깔 긴 장대 양봉이 이제 첫 상단하고 나서 첫 5분간의 거래거든요. 이때 3만 원부터 3만 9천 원까지 굉장히 많은 거래가 됐는데 사실 그 주에는 다 이 안에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거보다 더 올라갔거나 더 내려오거나 하는 흐름들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일단 단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3만 원 초반대 매수했다가 3만 원 후반대 매도하는 전략을 지금 세워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모가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앞에 이렇게 거래가 한번 많이 나왔던 중간값인 34,000원이 한 번은 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 뭐 공모주 몇 주나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3만 4천 원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파는 쪽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거래가 한번 많이 나왔는데 거기 중간 값을 깨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3만 4천 원 정도는 뭐 일부 매도 전략을 좀 세워보실 수 있고 이 모든 이 전략의 전제사항은 3만 원은 지킨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3만 원 이탈 시에는 과감하게 매도하고 나오고 나중에 정말 나중에 다시 봐도 괜찮으니까요. 3만 원 중요하게 보시고 3만 4천 원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만 원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일단 드렸고요. 3만 4천 원부터는 분할 매도 전략 세워보시고 3만 원 이탈 시에는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24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락앤락 매수가 33,600원에 비중 15%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장기 보유 중입니다. 대응 방법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제 손실이시다 보니까 이제 매도도 못하고 좀 보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5% 정도 좀 반등에 그래도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12,2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 매수가가 33,600원이시면 정말 몇 년 전부터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년 정도, 아니 10년 정도 지금 되신 가격이 10년이요? 네, 네.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거를 막상 장기 보유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락앤락에 대한 종목 상담을 드린다기보다는 이제 이분이 이제 락앤락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답은 굉장히 쉬워요. 일단은 비자발적으로 장기 보유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발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자발적으로 누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뭔가 자발적으로 누를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은 지금 비중이 15%잖아요. 나머지 비중 85%에서 그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락앤락이 한 주당 15,000원 정도, 18,000원 정도 지금 손실이신데, 일단 뭐 우리가 뭐 딱 락앤락이 한 주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되게 많은 몇 개, 뭐 몇백 개, 몇천 개, 뭐 몇십 개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 나머지 다른 비중에서요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수익을 내고 수익을 냈을 때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요. 만약에 다른 종목에서 한 50만 원치 수익을 냈다 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한 20주에서 25주는 매도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셔야 이 비중 15%를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락앤락이 지금 당장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뭐 10년이 더 걸릴지 20년이 더 걸릴지 알 수가 없거든요. 한번 이렇게 내려오고 10년 정도 걸리면은 앞에 올라왔던 게 거의 뭐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니까 일단 여기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그 방금 제가 좀 흘리면서 말씀드렸던 그 방법, 다른 종목에서 50만 원 정도 수익이 남으면은 뭐 이 종목 30주 손절. 뭐 100만 원 수익 남으면 뭐 5, 60주 정도 손절 이제 이 방법을 해가면서 비중 15%를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락앤락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락앤락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보유하시고 또 주가도 계속해서 좀 하락세,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종목 교체하면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8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프로 매수가 41,200원, 비중 30%인데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작년에 상장된 종목인 것 같은데 배터리 장비 업체이고요. 또 LG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오늘은 2% 정도 하락하고 있고 38,550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41,200원에 매수하셔서 몇 달가량은 손실이신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회복이 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4만 원대면은 뭐 매수가는 회복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종목들이 일제 약세입니다. 네. 뭐 LG 쪽에서 이제 뭐 리콜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다 괜찮지만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종목들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 리콜 관련해서는 뭐 기사를 조금 더 참고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지만은 매수가가 뭐 되게 높거나 그러진 않고 전반적으로 2차전지 업종이나 뭐 장비주들은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정도는 회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중이 좀 많은 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가가 38,000원 정도 형성이 됐는데 38,0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비중을 좀 줄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비중 좀 줄여서 대응하셔야 되시고 뭐 A프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은 좀 흐름 괜찮고요. 뭔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뭔가
회사가 새로 이제 분사가 되고 이제 IPO가 나오니 마느니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종목들은 좀 투자하기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더 어렵죠. 지금 뭐 당장 분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라는 종목이 가장 지금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는 좋거든요.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삼성 SDI 관련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일제히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2차 전지 종목들을 앞으로 뭐 각자 대기업 뭐 삼성, LG, SK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줄 한번 세워보시고 지금은 그중에서 삼성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삼성 SDI 포함해서 그쪽 종목들이 제일 좋으니까 2차 전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A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화학 관련 악재로서 오늘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3만 8천 원 이탈하면 비중을 좀 줄여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부분 설명을 들어봤고요. 또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삼성 SDI 관련주들이 좀 투자하기 쉬울 것 같다는 부분도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282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디포스 매수가 12,000원에 비중 30%입니다. 비가 제법 오네요. 제 마음처럼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전망 어떨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엔디포스는 IT 부품주인데 지난달에 액면 병합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9,55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도 좀 대응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이 특히 더 어렵습니다.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핸드폰 부품주로서의 성격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치료랑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들도 같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 각각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진단키트나 뭐 코로나 관련된 이슈는 제가 뭐 시험에서 짚어드렸으니까 그 내용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주로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LG 이노텍도 당장 시세가 안 좋습니다. 왜 시세가 안 좋냐면은 휴대폰 부품 아이폰 쪽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시황 때 말씀드린 공급 부족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얽혀져 있어요. 휴대폰 부품주들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휴대폰 부품주들 오늘 당장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은 뭐 단 시세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이 공급 휴대폰 부품주들은 아직 뭐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 부족이 아직 해소가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비중 안 그래도 많지만 좀 추가 매수는 더욱더 안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국면이 해소될 때까지. 그래서 지금은 뭐 좀 투자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지만은 한 달에서 세 달 정도는 좀 버티셔야 되는 구간으로 좀 보이고요. 또 다만 또 너무 걱정된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종목에서 만약에 이점이 생기면은 이 종목도 잠깐 비중을 줄여서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뭐 그때까지는 언제까지 뭐 가격 하락이 나올지 모르겠기 때문에 일단 하락은 그래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요. 반등 가능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황으로도 업황 쪽으로도 한 3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좀 버텨보시고요. 다른 종목을 좀 해결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이 반도체 부족 이슈를 계속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지켜보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9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내 매수가 85,350원에 비중 29%입니다. 올해 3월 초에 매수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략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안내 또 이제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라서 올해 초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컸지만 4월 이후로부터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몇 개월째 좀 횡보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63,7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때 많이 움직일 때 그때 매수를 하셔서 좀 손실이 지금 있으신 부분인데 대응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보안주들은 나쁘지 않거든요. 투자하기 보안주들은 투자가 나쁘지 않은데 이 관련 정치 테마 이슈가 안 좋죠. 지금 뭐 지지율 측면으로 접근을 해봐도 아니면은 지금 뭐 관련된 갈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국면들을 본다라고 해도 지금 정치 테마주로서도 투자하기 정말 안 좋은 타이밍이고 그다음에 보안주 차라리 보안주로서 갔으면은. 주가 시세가 이거보다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뭐 반등이 쉽게 나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 앞에 거래량 많은 하락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정말 반등이 나와도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밖에 못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일단 목표가는 7만 5천 원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시고 만약에 이번에 6만 원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5만 원까지도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목표가를 더 낮춰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반등 나오면은 7만 원 초중반에 매도한다. 다만 이제 하락 나오면은 추매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한 5만 원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위메이드 매수가 5만 8천 원의 비중 13%인데요. 너무 떨어졌습니다. 이제라도 팔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7만 3,6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매수가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7만 3,600원 맞으면 일단 지금 수익 중이시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지난주 종목이 하도 떨어졌다는 게 습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너무 놀라신 거지? 네, 이게 올랐는데 떨어졌단 말에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단기 투자 접근으로 봤을 때는 오늘 자리가 이렇게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제 이분뿐만 아니라 위메이드를 단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오늘은 좀 부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오늘 이대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기 투자는 여기서 접고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매수가가 좀 밑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7만 원까지는 익절가 잡아도 되니까요. 일단은 뭐 내가 단기냐 중기냐에 따라서 특히 이분 5만 8천 원이면 중기거든요. 그래서 7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보유를 좀 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로 보신 분들은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제 제시를 해주신 이 시청자분이나 또 좀 매수가가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익절가 7만 원 잡고 대응해보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매로 시작하는 총 4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 메디콕스입니다. 네. 네, 사실 메디콕스는 종목명이 좀 특이하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종목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조선 기자재 쪽보다는 이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이제 이런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한번 관련된 뉴스 나오면서 7월 8일, 9일 날 급등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 없이 좀 내려오고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조정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주 말씀드린 앞에서 거래량 많고 그 뒤에 거래가 없으면은 반등은 그 정도까지 1,800원, 1,850원 정도까지는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그런 의미에서 매수가는 오늘 시가 부근인 1,655원부터 목표가는 아까 짚어드린 1,800원 정도, 1,8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지난번에 저점 형성했던 1,500원 정도 이탈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1,5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메디콕스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그 오답, 그 보톡스 아니다 아니다 몇 번이나 말씀해 드려가지고 네. 오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 정답한 문자가 왔는데 어떤 문자 와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좀 비가 오다 보니까 비가 전국에서 오고 있다라는 그런 제보 문자가 많이 왔는데 일단 30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메디콕스입니다. 태풍 소식 있네요. 비 피해 없이 즐거운 월요일 되세요. 모두 성투합시다. 늘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왔고요. 그리고 6395번님은 섬에서 사는지라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분다는데 아무 탈 없이 넘어가길라는 문자. 그리고 1232번님도 구미가 아침부터 비가 내린다. 정답은 메디콕스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전문가님 우산 챙기셨나요? 네, 일단 저도 우산 챙겼고요. 일단 네. 요즘에 비 온다라 그러면 걱정이 좀 되죠. 전 세계적으로 막 이상기후가 많으니까. 일단은 다들 특히 섬에 계신 분들 좀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비 피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아, 전문가님 리액션 웃기네요.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71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답 메디콕스 해외 출장 후 귀국해서 2주째 격리 중인데 이데일리 TV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주식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시대에 이데일리가 퀄리티가 또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또 자가격리 제가 또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답답한 거 아는데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좀 위안을 삼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저 퀄리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가격리 때는 사실 저도 걱정을 좀 해봤어요. 지난번에 한번 동선을 겹칠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일단 자가격리 때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가격리 때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04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디콕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특히 금요일장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는데 오늘은 시장이 조금 착한 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항상 이제 월요일이랑 금요일에 세 분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문자가 오거든요. 지난주에 저번에도 네. 보셨어요? 네, 봤어요. 이영 전문가님 있을 때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도 오늘 안 봐도 봐주시는 분이라고 좋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일단은 그게 좀 인상이 깊네요. 착한 척. 저도 맞아. 네. 착한 척, 오늘 아침에 그 올라오는 척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오늘 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착한 시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 끝까지 잘 가주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내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주식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참여해보시고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시장 오랜만에 기분 좋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1,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금 반등세 나오면서 오랜만에 대장주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각 시황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약간의 창 초반에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중국 개장과 함께 지금 상승폭을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41%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3,100선 위에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외국인들이 10거래일 만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현재 매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89억 원 정도 담아내고 있는데요. 좀 전에보다는 좀 매수 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4,500억 원 가까이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이 이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매도 우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폭 키워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벌써 2.46%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99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개인들은 팔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정말 2차전지 좋아합니다. 오늘도 2차전지 소재단으로 에코프로비엠이나 첨부에 강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1,300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폴더블폰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사전 예약이 오늘까지 실시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사전 예약량을 보면 역대급 흥행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드2의 판매량의 10배 수준이 판매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부품주들의 움직임 오늘 굉장히 좋은데요. 파인테크닉스가 13%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세경하이테크도 지금 13%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KH바텍 10%, DKT와 인터플렉스까지도 8에서 9%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이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역대급 흥행에 대한 기대감 안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G화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GM의 전기차 볼트가 1조 원 가까운 규모의 리콜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전에 두 번의 리콜 조치가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진행이 되면서 약 7만여 대 추가 리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규모 리콜이 진행되는 만큼 LG전자나 LG화학의 이런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LG화학 장 초반부터 급격하게 내림세 기록을 하면서 현재 9%가 넘는 하락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1만 4천 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레키로나가 미국과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레키로나의 긴급 사용 승인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고 이르면 4분기부터는 미국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많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이 7%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67%대까지 탄력 키워내고 있고요. 제약도 함께
18.9%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한시름 놓게 되는 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 주주분들은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LG화학뿐 아니라 LG전자가 3%대, LG가 5% 이상의 낙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주들의 흐름도 함께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